저는 하나 꼭 보는 게 있는데 입이 커야 되고요. 좀 시원시원하게 생기신 게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약간 쌍꺼풀 너무 진한 사람보다는 차라리 쌍꺼풀 없고 약간 작은 눈 좋아해요. 좀 듬직한 사람이 좋아요. 제 이상형은요, 몸 좋은 사람을 좋아합니다. 아, 그게 당연하죠. 몸만 좋은 데다. 아, 굉장히. 사람은 몸이죠. A팀입니다. 이분이랑 이분인데 이분. 이분이요. 되게 성격이 좋으실 것 같아요. 뭔가 푸근하실 것 같고. 이분이 좀더 어깨가 넓고 약간 좀더 듬직해서 이분으로 하겠습니다. 약간 인상 좋고 쌍꺼풀이 있으시긴 하지만 그리 진하지 않은, 그래서 바로 이분 골랐습니다. 거의 우리 아빠뻘 아빠뻘 되시는 분 같은데? 아빠! 아빠 선택! 이분이랑 이분인데 이분은 너무 어려 보여요. 근데 저는 이분이 더 좋아요. 여기 볼에 인디언 보조개라고 하나요? 이렇게 웃을 때 볼이 패이는 게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약간 귀여운 것 같아요. 이분은 좀 귀여우신 편인데 저는 그 좀 더 듬직한 분을 좋아하니까 이분으로. 이분보다는 이분이 약간 말 잘 듣는 오빠 같은 느낌? 약간 되게 잘 대해주고. 이분은 약간 속성일 것 같아요. 사귈 때 제 타입은 약간 이분에 가까운 것 같아요. 점점 갈수록 잘생겨지는 건가요? 약간 귀여운 면이 있을 것 같아. 애교가 많을 것 같아. 막 만나면 그냥 이럴 것 같아. 그래서 이쪽 이분하고 이분이신데요. 슬림한 스타일을 좋아해가지고 이분으로. 허각대 2점. 저는 허각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면은 좀 뭔가 푸근한 인상이 있어서 웃으면 귀여울 것 같아요. 뭔가 역도하면 약간 진중한 느낌이라서 이쪽으로 하겠습니다. 마른 분을 좀 좋아해가지고 뭔가 이분보다는 저는 이분 선택할게요. 이분하고 이분이신데요. 두 분 다 잘생긴 것 같아요. 이분은 약간 뭔가 좀 정석 미남 스타일이면 이분은 좀 귀여운 저는 이분. 이분은 좀 귀여운 매력인 것 같고 이분이 좀 더 남자스러울 것 같아요. 우리나라 배우, 남자 배우? 약간 살짝 봤을 때, 김수현 느낌? 네, 근데 이분이 뭔가 더 인상이 좋을 것 같아요. 잘 웃어줄 것 같고 기계체조, 팔이 되게 근육이 좋으시네요. 이런 말 해도 되나? 아! 너무 잘생겼잖아. 와, 진짜 잘생겼어. 행복하네요. 둘 다 내 남자였으면 좋겠어요. 약간 이쪽은 억울한 김수현을 닮았어요. 눈까지만 보면은 약간 눈까지만 보면 약간 니쿤. 둘 다 놓치기 싫은데. 근데 보여요? 몸이 좋아요. 제 이상형은요, 몸 좋은 사람을 좋아합니다. 사람은 몸이죠. 이분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이랑 이분이신데 네. 이분이 너무 잘생기신 것 같아요. 몸도 좋죠. 네. 네. 되게 오래 보시. 여기 좀 가려드려. 이렇게 가려드리고. 아 근데 몸을 봤을 때 뭐 이분 약간 이러는데. 이 뭔가 인상 쓰셔가지고 저는 아랫분 선택할게요. 뭔가 그냥 아무래도 어깨 넓고 듬직한 분을 좋아하니까 수영 역시 어깨는 네, 그래서 이분으로. 몸도 좋네요. 네, 몸도 좋은 것 같고 네. 몸 좋은 사람을 좋아. 사람은 몸이죠. 여기다 옆에다 하트 이렇게 해줘. 1등은 네오 이분. 되게 훈훈하게 생기셨고 눈썹이 일단 되게 진하시고. 그럼 진한 거 싫어하시나요? 아니 쌍꺼풀 아니 원래 평소 이상해요? 약간 쌍꺼풀 너무 진한 사람보다는 눈썹이 진한 건 사람 또렷해 보이고 좋죠. 굉장히 잘생기셨네요. 아흔님 안녕하세요.
잘 계시죠? 네, 저는 대전파 이명수라고 합니다. 한국 놀러 오시면 베트남어과 채널과 함께 콜라보 영상 찍어보시면 어떠신지 네, 제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. 화이팅! 아, 미친 것 같아. 셋. 네. 역시 남자는 어깨가 짱입니다. 제 마음을 바꾼 딱 하나가 있었어요. 인형 보여요, 인형? 너무 귀엽잖아요? 귀여운 면도 같이 있으신 것 같아요. 나도 베트남어 할 수 있어. 신짜오. 맞나? 홍신짜오. 네, 뚜아님이 뭔가 제가 이상형으로 뽑은 만큼 남은 올림픽 경기에서도 잘하셨으면 좋겠고요. 네, 제가 TV로 채널에서 가끔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이게 영상이죠.